to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느낌 있는 남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남자 제프일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래퍼 두 분 쿠기 그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너튜브 녹화 중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예 너튜브에 박소연 검색하시면 금주 인기가요 탑10 보실 수 있거든요.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여여 힙한 래퍼 쿠기 그리고 그리 씨의 모습은 방송이 끝난 후에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갈게요. 이제 시작해 클래스 워드 클래스 오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오늘 알려드릴 래퍼는요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힙하다 트렌디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에 꾹꾹 담아냈고요. 그래서인지 한편의 성장 스토리를 듣는 기분이 듭니다. 데뷔 2년 만에 첫 정규앨범 업으로 컴백하고 성장길만 걷는 중인 래퍼 쿠기 그리고 아버지 김구라 씨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효자 래퍼 그리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함께합니다. 쿠기 씨는 지난번에 우원재 씨하고 한번 왔었고요. 그리 씨는 네. 이번이 너무 오랜만이죠? 네. 너무 오랜만. 네, 20살 때 오고 지금 23살인데 3년 만에 다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방문했습니다. 아, 3년 만에.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음악적으로도 성장을 했지만 네. 신체적으로도 너무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신체가 가장 성장했나요? 키가 엄청 컸어요. 아, 키가? 네. 아니 그리고 느낌이 왜냐면 항상 방송 너튜브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주로 바스트샷이라고 해서 바스트샷을 주로 보니까 그쵸. 이만큼 큰 줄 생각 못한 거예요. 아, 네. 다 옛날 생각만 하고. 저도 사실 붕어빵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때 네. 보고 이제 진짜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네. 네. 너무 잘생겼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보셨던 시청자들이 많은데 많이 네. 잘생겨졌다는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도 옛날보단 잘생겨졌다라는 말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보다라니요. 네. 옛날에도 네. 예뻤어요. 옛날에는 뭐 예쁜 맛이 있었고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컸다라는 네. 소리를 요즘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래퍼 느낌이 확 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뮤지션의 네. 느낌이 훅 납니다. 후기 씨는 지금 네. 불편해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뭔가 네, TV로 보던 곳에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쿠기 씨가 웃는 네.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우셔서. 근데 쿠기 씨도 사실 2년 만이면 너무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벌써 2년이면 와, 대박.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리 씨가 더 오래돼 가지고 일단 그리 씨 얘기를 하게 됐는데 두 분이 네.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라서 네. 네. 세 번째 친분 없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네. 이제 친해지면 되죠. 아, 예, 예. 아, 선배 첫 느낌은 어때요? 오늘 처음 뵀는데 예, 네, 인사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지나가면서 뵀거든요. 네. 네. 진짜 뵀는데 이제 처음 뵈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어색해서. 왜? 아, 어색해서. 네. 근데 진짜 아이돌 같은 네. 느낌.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와. 멋있어요. 네. 예. 아, 근데 이게 연예인은 다르구나 이 생각. 원래요. 쿠기 씨도 연예인인데요. 원래 같은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좀 어색해요. 아, 네. 맞아요. 그렇군요. 또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은 낯을 되게 많이 가리네요. 맞아. 둘 다 다 낯가려가지고. 네. 다들 집밖에 안 나가거든요. 아. 낯가리고 그렇게. 서로의 음악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듣죠. 네. 저는 사실 옛날에 이불 밖은 위험해. 그 곡 너무 좋아했잖아요. 아 그게 우리 그 방송 전에 얘기했던 예. 그 저의 그 옛날 사랑 아 진짜요? 예. 아 진짜 저의 아픈 구석입니다. 네.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니 자기 본인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음악 정말 훌륭한 음악이에요. 약간 매기는 느낌이었죠.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아, 예. 네, 첫 만남에 친해지는 거죠. 네. 네. 이불 밖은 위험해 진짜 진정성 있는 가사와 그 랩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우리 무슨 얘기했었죠? 그래서 쿠기 씨 오랜만에 왔다고? 예, 아, 음악 예, 들었을 때 이불 밖은 위험해 좋아했다고 좋아하셨다고요? 막
저는 사랑노래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이불, 이불에 대한 얘기 줘가지고. 아 이불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사실 이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위험하다 위험해. 애착 이불.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추억의 스웩 래퍼와 최근 플렉스 래퍼. 예전에는 스웩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플렉스라고 정말 누구나 다 바뀌어서 플렉스로 맞아요.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다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 차이가 있고 트렌드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추억의 스웩 래퍼와 최근 플렉스 래퍼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스웩 래퍼부터 시작할게요. 상처를 치러 발줘 사람 어디 겹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 같은 다른 래핑으로 단번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속사포 래퍼 아웃사이더가 추억의 스웩 래퍼 7위 차지했습니다. 우와 둘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아웃사이더 외톨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야야. 네, 외톨이. 이 노래를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노래방에서 엄청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두 분은 노래방에서 주로 불렀던 곡 하면 어떤 곡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빅뱅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태양 되게 좋아해가지고 눈코입 눈코입 이제 그 목소리를 제가 많이 따라했어요. 그 조금만 눈코입 부분만 살짝만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Let's go 거기. 미안해 미안해. 아그 부분 좋아. 앞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제일 이런 앞부분. 거,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서 너무 아 잘하시는데요. 그래가지고 많이 목소리를 따라해가지고 근데 네네. 그 영향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나. 빅뱅. 빅뱅. 그리시는 어떤 곡을? 저도 빅뱅 노래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웃사이더 노래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좀 생각나는 부분 있어요? 한 소절?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 뭐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맞죠, 다 한 번씩 불러보셨던 분들이네요. 불러보긴 했죠. 네. 그럼요 예. 계속해서 최근 플렉스 래퍼 7위 공개합니다. 하루 빨리 말을 하고 싶어 엄마 봐봐 yeah I made it 봐봐 yeah I made it 빨리 말을 하고 싶어 엄마 봐봐 yeah I made it 봐봐 yeah I made it 하루 빨리 말을 하고 싶어 엄마 봐봐 yeah I made it 봐봐 yeah I made it 하루 빨리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번 앨범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싱잉랩도 매력적인 쿠기가 최근 플렉스 래퍼 7위 차지했습니다. 플렉스! 축하 축하! 와... 쿠기 I made it 흐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첫 정규 앨범 업을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그냥 진짜 지금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요. 알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상이 올라왔는데 더 잘 되고 싶어서 네. 그런 조급함이 이런 노래를 만들게 한 것 같아요. I made it. 네. 네. 이게 사실 타이틀곡 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첫 정규 네. 앨범 곡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선정 기준 어떤 이유로 이 곡이 뽑히게 된 겁니까?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한 두세 개 있었어요. 네. 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냥 타이틀했어요. 아 더블 타이틀로 하나가 혹시 그 피처링 네 셋고라고 네, 네. 기리보이 형이랑 네. 네. 사이먼 도민지 형님이 네, 네. 참여해주신 그 노래도 타이틀이에요. 이 노래랑 기리보이 씨하고는 원래 좀 알고 계셨어요? 음악 시작하면서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인가요? 네, 원만한. 아 그러면 뭐 세코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더블 타이틀이니까요. 네. 네. 세코는 네. 이제 그냥 제가 공연할 때 이제 한 1년 정도 공연 다니면서 이제 셋리스트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고민하고 있는 노래를 네. 그래서 아 이거는 공연 때 하고 싶다. 공연 때 무조건 이제 막 신나는 걸 해야겠다 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아~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네. 노래를 할 때 순서가 각각 다르잖아요. 네네.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보통이 아 앨범의 순서요? 네네. 아 앨범 순서 말고 그 곡의 순서. 세코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거 딱히 생각 안 하고 먼저 보내주신 대로 그냥 아니 먼저 녹음한 순서대로 맞아요. 아 그런 순서였구나. 네. 그건 뭐 본인의 마음이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네. 제 생각대로 딱 됐어요. 잘 맞았어요. 네, 잘 맞았어요. 예, 세코 뭐 사실 앨범에 있는 다른 곡들은 가끔씩 이렇게 또 설명과 함께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심의 부족함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쿠기 씨. 아 이게 저는
그래서 한 이제 욕을 안 쓰거든요 가사에. 예, 예. 이제 라디오에 못 나오니까 그 전에 예. 제가 한번 다른데 나갔었을 때 제 노래가 하도 못 나오는 그래,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예. 이제 욕을 안 써요. 예. 안 쓰는데 이제 누군가 쓰셨나 봐요. 누군가. 아, 누군가. 그, 아. 그렇지. 누군가가 네. 우리가 이미 언급을 한번 하신 분이죠. 그죠. 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도 한번. 저는 몰랐거든요. 네. 이게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안 되나 싶어요. 아. 안 됩니다. SBS는 또 심의를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사기 때문에 네. 아, 뭐 아쉽네요. 여러분이 뭐 검색으로 충분히 아, 그쵸, 그쵸. 또 예, 네. 음악 사이트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새고 많이 들어주세요. 전화로 왜 욕 썼어요 이렇게 안 하셨나요? 아 그런 건 이제 아까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분이 아, 그렇네, 그렇네. 그분이어가지고 해주시는 거에 네. 되게 너무 감사하고 아. 그렇죠. 아. 앞으로도 원만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I Made It은 계속해서 라디오에 플레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엄마라는 단어 굉장히 귀에 많이 들어오는데 네. 실제 어머니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엄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아. 막 그 경연 프로그램 할 때도 예 아니요 아 유독 여기 또 친밀하잖아요. 예.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 힙합에 보면 네. 이제 마마 I made it 뭐 이런 게 되게 아. 좀 많은 표현이 있어요. 네. 그냥 엄마 나 성공했어 이런 거 그거를 그렇죠. 그냥 이제 좀 차용한. 예. 네 그래서 막 엄마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그걸 따라 한 거예요. 아. 저희 엄마도 얼마 전에 집에 오셨었는데 네. 저 뵈러 보러 왔었는데 네. 거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네. 의미를 두죠. 왜냐면 엄마가 계속 들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럼요. 전 그럼요. 클라스 인싸되는 법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맞아요. 효자죠. 효자. 사실 막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엄마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맞아요. 네. 여기 좀 각별합니다. 부모님한테 랩을 또 먼저 막 들려드리기도 하고 예전에도 그런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른 엄마하고 아들 관계보다 더 좀 밀접한? 예. 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가족이랑 안 친해서. 아, 아, 오늘... 아까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 좋아하는 하는데 이제 안 친한? 아, 원만한 관계인가요? 원만한 관계? 좀 더 원만한 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엄마 이야기가 있고 우리 그리스는 또 아버지 이야기가 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차차 맞아요.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스웩 래퍼 6위 공개합니다.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힙합 DNA를 뜨겁게 달군 노래입니다. 여전히 핫한 원타임이 추억의 스웩 래퍼 6위 차지했습니다. 핫 뜨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플렉스 래퍼 6위 공개합니다. 저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돼주는 아버지를 위해 곡 만들었습니다. 효자 래퍼 그리가 최근 플렉스 래퍼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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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I know 갈수록 더 느껴지는데 그때도 같은 소리 그리 힘들어 그때 앞에만 그리 힘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씨를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은 네. 정말 이렇게 멋진 뮤지션으로 성장할 거라고 아, 네. 정말 몰랐어요. 아, 아직 멀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성장해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성장한 모습으로 네. 아티스트로 돌아와줘서 네. 진짜 감동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는지 김구라 씨 한테 처음에 딱 들려줬을 때 네. 본인의 이야기인지 알았나요? 알고 들었나요 이 곡을? 모르면 거의 바보죠. 예. 아~ 아니죠, 당연히 아시고. 딱 첫 소절 듣자마자 저는 예. 아버지가 저는 원래 이걸 다 노래로 채우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아, 그 와중에 프로듀싱을 해준 거네요. 제 음악적 색깔에 뭐 감나라 배나라를 아~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예. 중간에 브릿지로 아~ 그래 많이 봐줬다 해서 8마디 딱 넣어드렸습니다. 그리야 랩 좀 넣어. 네. 난 랩이 좋아 이래가지고 제가 랩 딱 넣어드렸어요. 아~ 아버님 그래서 지금 100% 만족하십니까? 아, 예. 100%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네. 효자 래퍼 맞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돼요. 예, 여기서까지 제가 말을 꼭 들어버렸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저는 아까 이 I Made It이랑 힘을 들으면서 네. 아, 5월 8일 날은 이 두 곡을 갖다 드려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최고의 진짜 어버이날 선물을 미리 드린 거잖아요. 네. 예, 이거를 한 5월에 발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반응이 다른.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네, 좀 아쉬워요. 급하게 내가지고. 5월 달에 이제 네. 뭐 어머니 아버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죠, 근데 맞죠. 그때 또 잊지 않고 저희가 힘이라는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뮤직비디오 촬영이 없었고 네. 그냥 이제 예전 사진 가지고 이제 예전 저의 아. 어렸을 때부터 네네. 지금까지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딱딱딱 붙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때요? 저는 뭐 그냥 이제 아버지께서 사진 예. 옛날에 아버지가 방송하시다가 옛날 자료 사진. 화면으로 이제 사진을 좀 갖다 달라 작가님께서 부탁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찍은 거의 마지막 사진인 거예요. 아. 그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작가님이. 제작진들이 네. 어머 어떡해. 그래서 되게 저의 뮤직비디오인데도 엄청 비협조적으로 사진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면 그 한 아픈 번... 기억 때문에. 그렇지 그럼요. 그래서 아버지인데도 제가 사진을 거의 무릎 꿇고 빌어서 갖고 왔습니다. 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건데 안 주실려 하시더라고요. 예. 컨펌을 하나하나 다 하시네요. 네, 예. 사진 몇 장 몇 장 몇 장. 네. 네, 그래서 다 카운트해서 네, 잘 무조건 쓰고 무조건 제가 안 잃어버리겠다. 네, 그래서 다 반납하신 거죠 이제? 네. 아, 돌려드린 거죠? 네, 네, 네. 아니, 저는 이거 가사를 들었는데 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미안해. 이런 네. 가사가 있는데 네. 이런 가사를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쓰신 건지. 뭔가 그냥 뭐 약간 편지 쓰는 느낌으로 네, 아버지한테 네, 그런 느낌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주제를 잡을 때 아, 아버지 얘기를 내가 한번 써야 되겠다는 어떻게 그렇게 구상하게 된 건지 옛날부터 네. 이거는 약간 좀 농담만 진담만 네. 섞어서 옛날에 아버지가 싸이 아버지 같은 노래 좀 내놔라 내봐라 아~ 왜 내 건 없어 네. 꼭 이렇게 감동을 좀 원래 하려 원래 공부하라고 예. 공부하려 했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드는데도 짜증이 너무 나요. 아. 자꾸 숙제. 감동을 딱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숙제지. 네.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아니 근데 뭐 완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저희 모두 뭐 너무 만족합니다. 이쯤에서 혹시 쿠기 씨 어머니가 쓰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I made it처럼 내 노래 좀 써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사가 엄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 그냥. 나 돈 벌 거다 이런 예, 그런 얘기라서 정반대입니다. 어버이날에 맞는 노래 아니야? 아 그래서 웃으신 겁니다. 잠시 후에 4부 이어드릴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개그맨 유재필 씨 그리고 크리 쿠기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스웩 래퍼 5위 공개합니다. 골목길. 특유의 나른한 래핑과 설렁설렁한 춤까지 새로운 힙합을 선보인 구리구리 양동근이 추억의 스웩 래퍼 5위 차지했습니다. 양동근 골목길 흐르고 있습니다. 양동근 씨는 뭐 힙합 가수뿐 아니라 논스톱을 통해서 시트콤 연기자로서도 또 전국 연기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 연기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그리 씨 연기 예전에 했었잖아요. 연기했죠. 예. 네. 근데 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재능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은 했죠. 아니 근데 커서는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도 연극영화과 그쵸. 쪽으로 네. 이제 진학을 시절에 네. 진학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기는. 공부를 그리고 해봐도. 조금 더 음악이 좀 더 지금은 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네. 물론 욕심은 있는데. 아 욕심은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음악 만드는 걸로. 네. 예. 근데 이제 간혹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번에 이번에 말고 이제 저번에 네. 이번에도 사실 사진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본인이 뭐 이렇게 대사는 없지만 그 음악 위에 연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할 수도 있었죠. 예. 네. 근데 왜 그렇게 구성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제작비를 아끼려고 일단 사진으로 조금 충당한 것 같아요. 네. 제작비가 현실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부분에서는. 아 네. 라이머와 대표님. 네. 네네 현실적인. 네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 돼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네. 네네. 우리 쿠기 씨는 연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뭐 기회가 되면은 이제 한두 번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뮤직비디오나 뭐 이런 거에 연기 어때요? 제가 해봤는데 네.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유는요? 아 제가 못 보겠어요. 못 보겠고 다른 사람한테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어떤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 그냥 실현당한 아 실현당한 네. 궁금하다. 봐야겠다. 네
안돼요. 왜 안돼요? 왜 안돼요? 안될 것 같아요. 실현당한 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대사도 없이 표현한다는 거는 맞아. 더 어려운 작업이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저요? 네. 원래 원래는 정말 꿈은 음악적으로는 네. 그 이제 무도. 가요제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만약에 한다면 누구 어떤 형이랑 하고 싶었어요? 그 프로그램 지금은 뭐 없지만 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형돈이 형? 이형이랑 형이랑 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강분 멋쟁.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좀 파워가 있으니까 음원적으로는 좀 파워가 있으시더라고요. 있죠, 있죠. 형돈이와 대준이도 너무 네. 음악적으로 좋으시고. 그래 형돈 씨하고 그리 씨하고 작업해서 좋은 음악도 발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예.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쿠기 씨? 예능 프로그램. 저도 무도 가요제랑 오. 정글의 법칙. 정글이요? 한데 요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왜요? 아 진짜 정글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얼마 전에 섭외 들어왔거든요. 네. 진짜 가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형이 되신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예. 진짜 센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 공군 출신이신데 예. 저도 공군이고 공군에서 예. 좀 힘든 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편했어요. 아 MC 그리는 그래서 거절을 한 상태입니까? 아 예전에는 거절했다가 예. 조금 회사에서 예능을 좀 열심히 해라. 네. 그렇게 너의 재능을 좀 살려라. 예. 옛날부터 해왔지 않냐. 그래서 예. 이제는 섭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옷도 이렇게 정글 느낌으로. 네. 정글 갈라고. 정글 갈라고 옷을 이렇게 정글로 입고 왔어요. SBS니까. 아마존 느낌으로 나가 입고 왔습니다. 네. 아 정글의 법칙 관계자 여러분 쿠기 그리고 그리씨입니다. 두 분 앞으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근 플렉스 래퍼 5위 공개할게요. My 완벽한 딕션 때문에 인간 AR이란 수식어까지 붙은 BY가 최근 플렉스 래퍼 5위 차지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데이데이 그러고 있습니다. BI씨는 쇼미더머니 5에서 예,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입니다. 두 분하고는 또 오디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우리도 고등 래퍼의 그리씨는 함께 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점 뭐 있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예. 일단 뭐 대기 시간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 예, 너무 길죠. 네, 좀 길기도 하고 얼마나 제일 많이 기다렸던 때가 얼마나 뭐 쇼미보다는 별로 안 길었는데 한 열몇 시간 기다리는 거 쇼미가 더 심하다 하더라고. 쇼미는 이제 한 회 촬영할 때 이틀 걸렸어. 그러니까 48시간. 네, 그래서 중간에 한 6시간을 잠깐 집에 갔다 오라고. 아 집에 근데 어떻게 가요? 가다가 다시 자고 오라고. 네. 아, 근데 첫날에 못한 사람은 그래. 이제 둘째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예. 그게 이제 아, 그러니까 48시간 정도 대기해본 적이 네. 있다. 그리시는 그때 한 12시간? 네, 열몇 시간 대기하고 네. 저는 힘들었던 점은 이제 시간 문제상 이제 그 벌스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네. 막 딱딱딱 하는데 막 몇 시간 뒤에 바로 공연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네, 조금 많이 힘들었다.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불안하죠. 네, 그쵸. 쿠기 씨는 어땠어요? 쇼미더머니 제일 힘들었던 점. 근데 저는 대기를 길게 안 돼서 저는 다 초반 순서 때 많이 해가지고 네. 운이 좋네요. 네, 운이 진짜 좋으시네요. 그래서 네 그냥 감상 잘했습니다. 아 근데 독서를 들었다거나 뭐 이랬을 때 좀 상처가 됐던 것들 힘들었던 게 좀 없었어요? 아 힘든 것 중에 네. 이제 진짜 친한 애들이 한 명씩 이제 떨어질 때 이제 그때 이제 좀 그렇죠.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죠. 맞아요. 그게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좀 파이팅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네. 경쟁 구도인데도 네. 하다 보면 되게 정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마음 진짜 아파요. 맞아요. 네. 진짜로 네. 맞아. 네. 미스터 트롯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경쟁자지만 떨어지는 게 또 마음 아프고 울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진짜 슬픈 거죠. 맞아.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소형 래퍼 4위 공개합니다. 엄마마 레게풍 힙합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힙합 듀오죠. 데뷔곡부터 스웩 넘친 리쌍이 추억의 스웩 래퍼 4위 차지했습니다.
러쉬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플렉스 래퍼 4위 공개합니다. 음원 발매했다 하면 상위권 안착, 대중이 사랑하는 힙합 가수죠. 음원 깡패 창모가 최근 플렉스 래퍼 4위 차지했습니다. 창모 리메디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청아씨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두 분도 누구와 협업을 할 수 있다면 혹시 같이 해보고 싶은 선배나 여성 보컬 있습니까? 저는 레드벨벳의 슬기님. 네.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랬었나요? 네. 슬기 씨. 제가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이유가 이유가 있다면 그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만인가요? 네. 목소리만인가 할 뿐만 아니죠. 자이언티하고 콜라보한 거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이는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레드벨벳의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레드벨벳 노래.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곡?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옛날부터 좋아하셨네 그러면. 진짜, 네, 완전, 진짜 초반부터. 네, 진짜 아이스크림 케이크. 네네. 네. 아 상큼한 음악 만들어져 있는 거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분에게 닿아야 이게 될 텐데. 그럼 예. 닿을 수 있게 한번 메시지 한번 메시지 짧게라도 슬기 씨한테. 네. 그 메시지 보내서 닿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럴 때 닿는 거예요. 그럴 때 닿아요. 저 한 100만 번 보냈는데 한 번도 연락 안 오거든요. 100만 번은 MSG다. 러브게임에서는 보내서 안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거의 다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이루어졌어요. 네네. 슬기 님. 아니 세정 씨하고 정승환 씨가 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고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러브 게임인가 봐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희님 제 거 하나 피처링 해주세요. 와, 직접적이시네. 예. 아닌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뭐 어떤 음악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 제가 하는 거 해주시면. 그리 씨는 어떤 분 원합니까? 저는 있지. 있지의 보컬 누구 원해요? 래퍼도 있고 예진님. 예진님. 네. 얼마 전에 또 있지 왔다 갔잖아요. 그럼요. 저희 왔다 갔어요? 네, 네. 왔다 갔어요. 정말요? 네네. 예지 씨를 특별히 원하는 이유는 뭔가 그 비주얼적으로도 조금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 약간 무쌍. 네네. 그렇기도 하고 되게 재주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랩도 하시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네, 그래가지고 예지 씨. 네. 예, 예지 씨한테 한마디 남기실래요? 아 예지님,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어주시는 거죠? 예. 네. 아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네. 이게 인연이 되어서 뭐 할 수 있죠. 뭐 연말 무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이루어지면 계속 나와서 계속 쓰시면 돼요.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이게 웃긴 게 100번 쓰면은 기사가 날 거예요. 네. 100번 했다 이러고 네. 기사 나겠네요. 네. 아 나중에 예지 씨와 그리 씨의 콜라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소행 래퍼 3위 공개할게요. 힙합을 찐으로 즐기는 분들이죠. 오늘도 평화로운 에픽하이가 추억의 스웩 래퍼 3위 차지했습니다. 서로 독자 다카르만 서로 부자 온갖 오만 인상에 녹아 누가 날 보나 움츠린 꼴봐. 에픽하이 평화의 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플렉스 래퍼 3위 공개할게요. 가만히 있어도 멋이 넘쳐흐르는데 랩하면 그 멋이 더 폭발합니다. 힙합 내생남 빈지노가 최근 플렉스 래퍼 3위 차지했어요. 부기 온앤온 빈지노입니다. 빈지노 씨는 연인 미초바 씨와 함께 광고를 찍기도 했는데요. 두 분은 원하는 광고 뭐 있습니까? 그리 씨는 아버지랑 뭐 너튜브도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원하는 광고 있어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저는 자동차 광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혼자서 아빠 안 껴서. 네. 왜 아빠 끼면 안 돼요 왜? 아 그래야 제가 운전하죠. 네. 아 운전 잘해요? 저요. 네. 지금 20살 때 면허 따서 지금도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저 운전하는 드라이브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광고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웬만하면 또 아버지랑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아버지랑 혹시 같이 할 거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광고는 그리 씨 혼자. 네네. 네. 후기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항공 광고? 항공 광고. 그 있잖아요. 막 그 있잖아요. 막 그 비행기? 비행기. 예, 비행기. 오~ 멋있더라고요. 아까 항공사 광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캡틴으로 네. 비행기 이거 이끄는 그런 아니, 모습들. 그냥 그 앞에서 막 서 있던데. 아. 그런 그런 거 멋있어가지고. 약간 한류 모델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아 한류 모델 아니고. 그 뭐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뭔지. 광고 들어오면 다 할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저는 쿠기 씨 추천드리자면 쿠키 광고. 아. 왜냐면 아까 네. 들어 저희가 광고, 네. 제가 그린님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님께서 네. 네. 쿠키 씨 왔냐고. 쿠키 씨 어딨냐고. 저 쿠키 씨. 쿠키랑 쿡씨 쿡씨 이런 광고들 연달아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차라리 뭐 주방 뭐 예를 들면 뭐 프라이팬이나 예를 들면 그런 그거 잡고 나서 쿡에 관계된 거나 아니면 네. 쿠키 광고가 진짜 좋겠다. 어, 괜찮을 쿠키, 것 같아요. 쿠키. 아, 근데 쿠키는 진짜 들어보실 것 같아요. 네, 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저 들어오면 다 할 것 같아요. 아, 쿠키 광고 예, 네. 쿠키 씨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소행 래퍼 2위 공개합니다. 세상이 눈물 때 음악이 날 위로해 주네. 새바람이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다 잘하는 만능 뮤지션이죠. 힙합계의 어머니 윤미래 씨가 추억의 수행 래퍼 2위 차지했습니다. 새바람이 시간은 흘러 난 13살 내 살색은 짙은 갈색 음악은 색깔을 몰라 검은 행복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플렉스 래퍼 2위 공개합니다. 힙합으로 무대를 찢는 괴물 래퍼들입니다. 환상의 힙합 듀오 슈프림 팀이 최근 플렉스 래퍼 2위 차지했어요. 목이 터져 쉴 때까지 나오라 큰일이라고 난 땡땡땡 흐르고 있습니다. 수림팀입니다. 후기씨는 앞서서 이야기한 더블 타이틀곡 셋고를 사이먼디와 함께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이먼디씨한테 감사의 인사 좀 전해주세요. 아, 네 기석이 형 정말 감사드리고 흔쾌히 해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해달라고 하고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제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 열심히 열심히 활동해주셔야죠. 은혜 갚는 까치로. 네. 그리씨는 아버지한테 못한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요? 네. 그래도 뭐 아버지 덕분에 여기 힘이라는 노래가 나왔으니까 네. 네. 어쨌든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뭐 자주 뵈니까요. 네 앞으로 제가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저는 이 부자지간이 너무 부럽고 저도 한밤을 하면 이제 구라 네. 선배님 자주 보잖아요. 네. 진짜 너무 그리시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네. 아 너무 멋있는 부부 아, 부자인 것 같아요. 말 조심하세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네, 노린 건 아닌데 네. 터졌으니 다행이네. 아, 다행이야.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한 그쵸, 일인데 아버지가, 네. 아들이 효자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씨가 정말 좋은 곡을 쓰고 이렇게 네.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해 주어서 그게 정말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부럽습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구라 홍보 약간 해주세요. 그리구라 이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냥 이제 너튜브로 네. 이제 아버지랑 저랑 이제 저도 혼자 따로 나와 살고 이제 네. 아버지도 혼자 사시니까 뭐 이제 소통. 볼 기회가 네.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고 네.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소통은 잘 돼요? 쭉 해보니까. 아, 예, 소통은 잘 돼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되게 제가 생각할 때 엄청 날로 먹는다 생각하는데 아, 네. 은근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보다 보면은 지난주엔 또 옷을 서로 바꿔 입게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파트너를 잘 만나신 게 네. 구라 선배님이 또 이 시간이 또 정확하시거든요. 그렇죠. 아, 빨리빨리 네, 딱딱딱 끊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4회분을 거의 1시간만 끄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거의 생방인 줄 알았어요. 와 이런 유튜브가 있구나. 근데 진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호흡이 네. 너무 좋고 네. 그리씨하고 너무 잘 맞고 네. 여러분 앞으로도 그리구라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스웩 래퍼 1위 공개합니다.
힙합의 기초는 이분들의 음악으로 배운다는 게 힙합계의 정설. 힙합계의 아버지 드렁큰 타이거가 추억의 스웩 래퍼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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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드렁큰 타이거,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슬랙스 래퍼 1위 공개할게요. 아무 노래 챌린지로 온 국민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코가 최근 플렉스 래퍼 1위 차지했고요. 아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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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말을 하고 싶어 엄마 봐봐 yeah I made it 봐봐 yeah I made it 빨리 말을 하고 쿠키, 싶어 쿠키 I made it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네. 2년 만에 오신 쿠키씨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솔직히 저번에는 되게 떤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제 막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좀 기량을 좀 펼치지 않았나. 기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기량? 기량이래.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기량을 그냥 아예 뭐 점프 하시겠네요. 일취월장 하지 않습니까? 일취월장! 간다 쿠키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본 우리 그리씨. 네. 오늘 오랜만에 저랑 방송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역시 소윤이랑 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라 네. 유튜브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쿠키씨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출생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야 출생 저는 이제 원래 일반인에서 네. 원래 이제 네. 방송인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오늘 되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숙련된 입담이었어요. 그럼요. 네. 저도 훨씬 더 쿠키씨에 편해져서 오늘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두 분 편안하게 방송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네. 더 좋은 음악 많이 만드셔서 다음에 또 머지않아 네.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방송 끝나면 에라오에서 영상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에 박소연 쿠키 박소연 그리 yeah.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검색 너튜브에 부탁드려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